Vue.js 같은 거 왜 쓰는지 아세요? 공부하기 전에 이런 거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걸 왜 쓰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왜 쓰냐면요. 웹 앱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제 뭐, 웹 앱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이트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요, 이제 페이지를 넘어갈 때 화면 전환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렇게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탐색해도요.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샥 갈아치우면서 보여줍니다. 실제로 모바일 앱처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웹 앱이라고 부릅니다. 자, 웹 앱 만들 때 쓰는 도구가 바로 Vue.js라는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실은 뷰 말고도요, 리액트나 앵귤러 같은 것도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웹 앱을 만드는 툴이에요. 근데 뷰를 굳이 왜 쓰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죠? 실제 사용자 수를 보면요, 리액트가 가장 많아요. 근데 뷰를 쓰긴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요, 이거 바이브라는 서비스 있죠? 이거 뷰.js로 개발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같은 V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카카오도 보면요, 이제 신규 서비스 만들 때 뷰로 잔뜩 만들어요. 여기 이제 기술 블로그 같은 데가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이제 가끔 글 올리는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 팀에서 가끔 올리는 게시물들 보면요, 이제 뷰 씹덕들이 이제 사내에 되게 많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신규 서비스 중에 한 절반이 리액트고 절반이 뷰라고 하네요. 저 리액트가 가장 사용자가 많다고 했는데 왜 리액트 안 쓰고 뷰 쓰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뷰 가르칠 때 있잖아요. 자, 회사에서 이렇게 단체로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리액트 안 쓰고 뷰 쓰냐고요. 자, 그랬더니 쉬워서 Vue.js 쓰려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수강을 오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Vue.js를 쓰는 이유는요, 쉬워서 쓰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보다 그냥 쉬워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앵귤러랑 리액트에 비해서 뭔가 쉬우니까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리액트를 쓰든 앵귤러를 쓰든 뷰를 쓰든 다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과정만 다릅니다. 근데 뷰는 그 과정이 쉽다는 거예요. 그냥 쉽다고만 하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자면, 리액트랑 뷰를 써서 이제 똑같은 걸 개발할 때 코드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저는 뷰 쪽이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HTML스럽고. 근데 이건 또 선호도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뷰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뷰는요, 이제 개발할 때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게 두 번째 이유긴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자, 이제 내가 HTML을요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생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리액트 문법을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한 세네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map 반복문을 쓸지, for each를 쓸지, 그냥 일반 for를 쓸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반복문을 여기 바깥에서 쓸지 안에 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HTML 여러 개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V4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방법만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에서 if문을 쓰고 싶어요. if문을 이용해서 내가 조건부로 HTML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초이스가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뷰는요,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v-if 이거 하나만 쓰시면 돼요. 이런 특징들은요, 특히 협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협업을 할 때 있잖아요, 남의 코드를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데, 자, 그럴 때 나랑 스타일이 좀 다르면 뭔가 좀 안 이꼽고 막 보기 싫잖아요, 그죠? 가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팀별로 스타일을 통일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코딩 스타일 같은 거를 뭐 그런 작업을 하는데, 뷰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요. 이걸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그냥 그거 하나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이 하나, 그리고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초보들이 또 이제 아웃풋 내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내가 이걸 여기다가 쓰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방법이 맞는 방법 하나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그냥 개발하면요, 아웃풋이 되게 쉽게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뷰 문법 몇 개만 외워주시면 생 자바스크립트 못해도 쉽게 아웃풋을 낼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리액트는 좀 생 자바스크립트를 잘 해야 리액트도 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뷰가 너무 꽉 막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리액트에 좀 자유로운 느낌의 이제 JSX라든지 아니면은 펑셔널 컴포넌트 이런 것도 뷰에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뷰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도 있어요. 뷰 안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못 쓸지는. 그리고 세 번째 쓰는 이유는 이제 그 벤치마크를 돌려봤더니 리액트보다 빠르대요. HTML 렌더링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HTML이. 뭐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거기서 가끔 뷰 같은 거 쓰던데, 뭐 빠르다고 해봤자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뭐 밀리세컨드 단위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뷰 쓰는 네 번째 이유는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뭐 다른 라이브러리 못지않게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설명할 뷰3 버전도 아마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핵심 문법들이 들어오고 필요 없는 거 빠지고 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지원 같은 거 걱정 같은 거안 하셔도 될것 같아. 그래서 결론은요, 리액트가 더 좋아요, 뷰가 더 좋아요 이런 거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너무 초딩 같잖아요. 그러면 그죠? 우리 형이 더 쎄, 우리 삼촌이 더 쎄, 그런 거가 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두 개를 다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리액트도 리액트만의 장점이 있고 뷰도 뷰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죠? 두개다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잘 못한다 어설프다 그러면은 뷰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뷰를 쭉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제 뷰로 실전 프로젝트 만들면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문법부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요, 부동산 소개 사이트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쇼핑몰 같은 건데요, 그냥 원룸들을 파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런 사이트 간단히 만들어 보면서 뷰 기초 문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블로그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로 인스타그램 똑같은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거기랑 똑같이 이제 뭐 피드 있고, 여기서 이제 사진 업로드할 수 있고, 필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글도 쓸수 있고, 뭐 발행도 되고, 뭐 그런 걸 만들어 볼 건데, 실제로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를 가르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영구 저장은 안 되겠죠. 내가 업로드한 게,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직방 만들기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강의 레벨 있죠. 강의 레벨, 강의를 어떤 레벨로 진행할 건지인데요, 저는 항상 이제 빡대가리 레벨로 가르칩니다. 빡대가리 레벨. 자바스크립트 잘 몰라도 돼요. 자바스크립트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이제 공부하고 오시면 돼요. 특히 어레이나 오브젝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넣고 빼는 거, 그런 자료형 잘 공부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HTML, CSS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죠? HTML, CSS 모르면서 이렇게 웹 개발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뷰 설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